제가 사전에 네. 여자 트로트 가수의 그 이제 목록들을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웬만큼? 네. 그분들을 포함하고 네.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 포함해서 내년 2021년에 가장 빛이 날것 같은. 핫할 수 있는 가수, 내년에. 저는 아까 주제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저는 송가인 씨라고 아, 봐야죠. 그래요? 송가, 내년에는 송가인 씨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송가인 씨의 활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내 음반이라든지 내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로 돌아옵니다. 내년에는 여자 가수로 치고 되면은 뭐 송가인 씨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내년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 같아. 이 트롯 열풍은요, 내년에 또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작년수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때문에 남자 가수들도 많이 흥을 했어요. 그죠? 데스타도 태어났고 내년에도 당연히 데스타는 탄생을 합니다. 미스트롯에서 또 데스타는 탄생해요. 제2의 송가인도 나온다고 얘기가 나와요. 탄생도 하겠지만 기존 가수들로 인해서는 다시 본인들의 자리 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것 같고요. 활동량 자체가 지금 조금 저조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이 활발해지는 편곡으로도 보여져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계신 분들, 그 분들도 지원 사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지 활동량이 많아지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신축년에도 미스트롯, 트로트의 열풍은 더하에 간다. 이게 한풀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져.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미스트롯 2가 흥행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래 보여져요. 생각지도 않게 이 예선 심사하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잖아. 그만큼 되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돈벌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졌다라고 해요. 트롯 열풍이. 이 트롯이 왜더 많이 열풍이 되겠어요? 금전하고도 관계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송가인 씨운 자체가 내년에는 활짝 제가 그때 점사를 봤죠. 활짝 펴지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나는 송가인 씨가 내년에는 그래도 많이 바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봐요. 감사합니다. 네.